네,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저희 김민수 대표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오닉5에 대한 이야기 오늘 준비해 오셨어요. 아이오닉5 네. 이제 사전 그 예약 판매 들어가고 뭐 완판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계약하면 한 10달 정도 걸려야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애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해가 밖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거나 네. 뭐 그렇게 뜨거운 인기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네. 또 자연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뭐 이미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볼만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해요. 네. 어떤 얘기 준비하셨는지 볼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님은 사고 싶으세요? 저요? 네. 아직은 안 사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제 사람들 반응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예뻐지면 사고 싶어요. 별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네, 얘기시네요. 네, 네. 네. 디자인 얘기는 조금 뭐 호불호가 갈리긴 네, 합니다만 네, 뭐 더 좋아지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일단 사람들의 반응은 더 폭발적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단 스펙부터 잠깐 점검을 해보고 네. 보게 되면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분 충전 시 한 100km 주행 가능하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우리나라 실정에 더 맞는 상황이 아닐까. 왜냐면 다른 뭐 호주나 뭐 미국처럼 이제 넓은 나라 같은 경우는 완충해서 돌아다녀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저희는 약간 짧게 충전해도 충분히 시내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강점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휠베이스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3미터인가요? 이게 3000mm니까 이 정도로 휠베이스라고 나오게 되면 다른 기존의 전기차와는 확연히 다르죠. 그러면 그만큼 실내가 넓고 안정됐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반응은 더 기대를 높이는 게 아닐까라는 쪽도 살짝 눈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 동향만 본다고 네. 하더라도 국내 뭐 완판됐고 유럽은 저 예약금을 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한 만 대 정도가 수요가 몰려서 3천 대 완판됐다고 하게 되면 흥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인데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변수가 좀 있는 상황들인데 노조가 상대적으로 협력을 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기차 EGMP로 만들어서 나가게 되면은 자동화가 좀 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조의 일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근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받아야 될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은 괜찮은데 하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현대기아차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공급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겠느냐, 즉 출하량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는 아직도 변수로 나오고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현대차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폭스바겐을 제외하게 되면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아직 제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와 경쟁을 하면서 지위를 뺏어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많이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기차 보조금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수로는 연간 10만 대다 보니까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은 내수에서 테슬라 모델 Y인데 브랜드를 보고 테슬라를 사느냐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모델과 함께 하반기에는 기아차 CV까지 나오죠. 네. 제네시스 GV60 이런 식으로 다변화된 쪽에 현대차가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또 국내 출시 이후에 이제 하반기 3분기부터 미국 수출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중국 투입이 됐을 때 이런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요. 어떻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 지금 한 올해 이후에 2025년까지 가게 되면 격차를 벌릴 수 있겠다라는 쪽에 중국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폭스바겐보다 다양한 모델로 인해서 현대기아차가 우위를 점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완성차가 하나 만들어주려면은 각가지 부품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주요 부품사들은 어떤 기업들인가요? 네, 아이오닉5가 공개되자마자 속속들여 나도 우리 공급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목들이 이런 동향들에 동참하다 보니까 주가도 강세를 가는 약간 테마를 이끄는 측면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좀 주가가 강했던 흐름들부터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어떤 시장에서 부각받는 쪽이 시트 쪽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눈길이 가는데 뭐 현대공업은 다 아시는 것처럼
팔걸이죠. 그리고 목걸이가 아니죠. 목 지지대인가요? 네. 이 헤드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였고 또 대원산업도 차량용 시트 쪽이죠. 근데 카니발 납품에서 괜찮다라는 쪽에서 주가도 영향을 같이 받았던 상황들이고요. 또 다시 두올 같은 경우도 친환경 시트 커버, 그래도 시트 커버는 친환경을 쓴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 종목들의 특징은 그 시트와 관련된 내장재 쪽이다라는 쪽에서 봤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대원산업을 빼고는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주가 순위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공조 시스템 관련된 종목 쪽에서 한온 시스템, 뭐 세원, 우리 산업까지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맏형이 한온 시스템이고요. EGMP에 적용돼서 공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쪽이 부각을 받았는데 이 회사는 좀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R 밴드로 보게 되면은 계속 확장형으로 나가고 있다는 쪽에서 봤을 때 기대감은 높은데 주가도 웬만해서 잘 안 밀리고 있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높은데 마찬가지로 공조 시스템 관련된 세원, 우리 산업 모두 다 부각은 받지만 주가 수준이 만만치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코아시아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조명용 LED 쪽인데 지금 실적은 2020년 기준으로는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해소가 돼야 주가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또 뭐 인버터 관련된 성창 오토텍, 또 콘덴서 독점 납품한다는 뉴인텍, 또 PTC 시터 납품하는 쪽이 자화전자인데 아이오닉5가 아니고 6입니다. 다음 모델이죠. 그리고 또 세코닉스는 후방용 카메라 쪽인데 잘 보시게 되면은 다 작년에 적자였습니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아직은 좀 힘들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센트럴 모텍도 감속기용 볼스크류인데 또 좀 비싸죠. 게다가 또 NVH가 최근에 리포트와 함께 배터리 모듈팩을 공급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급등했는데 실적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빠르게 개선된다는 기대감을 안고 움직인다는 쪽이다 보니까 약간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또 동화화성도 마찬가지로 배터리팩 가스켓인데 주가는 탄력을 받아도 아직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다라는 쪽이 살짝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실적 나오는 것들은 이미 밸류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들이 네. 다수 보이고 또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오닉이 뭔가 계기가 돼서 실적이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부품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추사 선택을 해야 할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사실 뭐 실적 나는 것들은 많이 움직인 것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결론은 그냥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어떤 이와 아이오닉5만 연관돼서 어떻게 주가를 움직일 만한 종목들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나도 관련된 부품주입니다.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주가와 실적과의 괴리가 높은 종목들의 흐름들은 그냥 만약에 매매를 해도 따라가는 정도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이제 초기에는 단가가 내연기관 부품 대비 높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판매량이 생각보다 또 실질적인 판매량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단가 인하 압력도 나오겠죠.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총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특히 앞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여드렸지만은 어떤 공급을 하는데 총 매출이 2,000억인데 총 공급하는 양이 뭐 200억밖에 안 된다.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면서 수익성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판매하는 단가와 함께 이어지는 수익성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좀 더 길게 보면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가장 큰 맏형이겠죠. 현대모비스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업체라고 생각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자동차 전장 부품 얘기를 하면서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단자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4분기에 실적 레벨업이 확인이 됐고요. 올해도 한 분기 실적이 한 300억대로 고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꾸준하게 강하게 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변하는 모습들과 함께 보게 되면 당연히 챙겨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KCC 글라스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이 됐죠. 그런데 자동차용 유리 쪽도 계속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시장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사전 예약이 완판됐다 하더라도 2만 대 정도 안팎의 수준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체 그 연간 생산량에 비해 보면은 미미한 수준이긴 하죠. 네. 그런 부분들 잘 좀 그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